영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 남성이 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0년에 그 영국의 버밍엄 지역에 살고 있는 한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이 이제 좀 어디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병원을 갔는데 여기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6개월 남으셨습니다. 예.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이 남성의 그 간 초음파 기록을 보니까 간암 말기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 얘기로는. 그래서 앞으로 당신한테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라고 지금 시한부 선고를 한 겁니다. 남은 생이 6개월이다. 아니, 눈앞이 캄캄했겠어요. 네, 처음엔 너무 놀랬지만 나중에는 이제 남은 삶, 6개월 동안 어떻게 삶을 정리할지를 생각하고 차근차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기 시작합니다. 방 4개짜리 큰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것도 처분하고요. 갑으로 물려받은 굉장히 귀중한 중국 골동품, 뭐 보석들, 그리고 굉장히 비싼 카메라, 그리고 고가의 쌍안경, 그리고 자신이 타고 다니는 승합차까지 모두 처분을 하고 자신이 이제 키우는 반려견도 이제 지인한테 기부하겠다는 각서까지 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기간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값은 받지 못하고 헐값에 이렇게 매도를 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부동산의 보석, 차량까지 다 처분을 했던 건데 이 목돈을 만들어서 어디 여행을 가려 했던 걸까요? 딱히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예. 이 사람이 50대 남성인데 독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부인도 없고 자녀도 없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뭐 물려줄 때 뭐 이런 미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처분해서 돈 만든 다음에 뭐 자기를 위해서도 좀 쓰긴 했지만 여자친구라든가 주변 친지들 이렇게 그냥 나눠줬던 겁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정리하고 떠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재산을 다 정리를 했다. 이 자신이 세상을 떠난 이유를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암에 걸렸다는 가정은 좀 가혹하긴 한데 예. 왜 우리도 그런 거 했잖아요. 유서 써보기.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 나의 신병과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런 걸 한 번쯤 뭐 생각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남은 인생을 두고 이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정말 깜짝 반전인데요. 그 앞서 이제 이 말콤 씨가 처음에 그 6개월 시한부 진단을 받은 게 동네 병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사람이 아 그래도 큰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그리고 큰 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이 말콤 씨 간에 있는 그 악성 종양이 사실 악성 종양이 아니라 그냥 인체 무해한 조직이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말기라는 진단이 완전 오진이었던 거죠. 시한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오진이었다.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다. 정상적으로 더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기분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데 이 재산을 또 다 처분을 했잖아요. 실제로 언론과의 인터뷰까지 했는데 내가 죽지 않는 사실은 너무나 기쁘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동안 내가 죽음을 준비하면서 했던 일 때문에 너무 화가 난다. 첫 번째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 힘들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처분했는데 그것도 제값도 못 받았잖아요. 너무 화가 난다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재산을 다 처분한 뒤에서야 이 종합병원, 좀 더 큰 병원을 다시 가서 검사를 받은 겁니까? 보통 생각을 해보면 동네 병원 믿을 수 있겠어? 다시 한번 정밀하게 검사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뽑았는데 이 사람은 가족력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뭐 부모라든가 형제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암으로 이제 세상을 일찍 떠났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 나도 이렇게 똑같이 세상을 일찍 떠나오는구나. 그래서 그냥 덜컥 정리부터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애초에 처음 병원에선 왜 이런 오진을 한 겁니까? 네, 굉장히 좀 놀라운 사건이다 보니까 현지 언론에서도 이제 그 해당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이제 그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도 굉장히 좀 당혹스럽다. 내가 보기에는 당시에 발견된 조직이 분명히 악성 종양이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콤 씨 입장에서 굉장히 진짜 억울한 거죠. 말기암이라고 그래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거 누가 보상할 거냐라고 하면서 지금 소송까지 내겠다. 병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내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오진 때문에 전 재산을 헐값에 넘긴 상황인데 양 변호사님, 병원이 보상을 해줘야 될까요? 저는 정신적 피해 배상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요. 예. 물론 거기에 우리식으로 따진다면 무치도 따지지 않고 처분을 보는 자기 과실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피해 배상 같은 걸 정신적 피해를 저쪽은 또 많이 인정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긴 했어요. 아, 있습니까? 의뢰인분이 시한부 선고를 받고 극단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잘못된 일을 해서 구속이 됐어요. 죄를 저지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예. 근데 구치소에서 이게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오진이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항소심에 가서 판사에게 정말 이게 이 오진 때문에 인생을 네. 포기하려고 이런 짓을 한 거다라고 굉장히 용서를 구했는데 좀 별로 참작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참작은 안 됐다. 의사의 오진으로 남은 인생이 달라졌다. 실제로 국내 뭐 다른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계속 발생하고는 있어. 오진으로 예.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 사례랑 반대로 오히려 암이 없다. 그러니까 암이 발견됐으면 적시에 치료를 받거나 아하. 또는 죽음을 대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오진 결과 암을 발견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내린 판례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유가족들에게 그 위자료 지급해야 된다라고 의사의 과실이 인정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